네, 선택과 집중 넘어가겠습니다. 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돌리고 돌리고 계속 순환매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또 뜨겁다가 오늘은 또 약간은 식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님은 지수보다는 계속 이 종목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금요일 특집으로, 네, 지금 시황 조류 변화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까지 같이 좀 언급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이 컨센서스라는 멀티플이라는 거는 시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그 컨센서스랑 시류랑 지금 8월 오늘 12일 앞두고 지금 들어왔는 시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자꾸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고 그냥 그 안주해 버리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지금 이번 주는 내가 코스피 쪽의 수익률 게임이 이전돼서 갔다. 이전되고 있고, 중과권에서 지금 터진다 했는데, 이유를 어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코스피 중과권 주자들이 순환이 돌아가고, 좀 터진 친구들 좀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시황을 간단하게만 읽어드리면은, 네, 오늘 반도체가 어제는 못 가다가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들도 좀 들어옵니다. 네, 반도체도 하단부까지 찍어 내려왔을 때는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일단 8월 중에 반등을 원투든 원투쓰리든 강화시켜줄 때는, 네, 반도체 주들은 일정 수준은 매도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잘 나가는 업종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대형주는 안 돼. 그리고 중소형주가 되어야 된다. 그게 딱 지난주까지 생각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코스닥은 중소형주장이라고 먼저 멀리 가버려가지고, 실은 코스닥에서 시가 터진 쪽은 먹을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도 이번 주 제가 초중반까지 챙겨나가고 2차 전지도 코스닥은 빼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가자 했죠. 요 전략은 지금도 유효한데, 지금 오늘은 일단은 휴식을 취했던 IT 그룹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 반등 줍니다. IT 그룹 반등 주니까 일단 PCB주도 움직이려고 하죠. 최근에 못 미쳤고, 내용 대비 지금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낮아졌던 주가들이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은 이제 코스닥은 반등을 주는 IT 그룹들이 좀 생겨날 겁니다. 네, 지금 이들이 다시 제가 주도권을 잡았다기보다는 순환 반등을 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최근에 휴식을 취했죠. 휴식 취하는 건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지, 빽빽이한 목적은 아닙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가는데 조금 이제 가격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게 안 붙는 거죠. 네,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게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슈가 나올 때또 저는 별도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고, 2차 전지 쪽은 지금 쉬죠. 쉬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이 쉬는 틈을 타가지고 지금 건설주들이 단기 매물 압박을 벗어나고 한번더 칩니다. 건설 안에는 플랜트, 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 중동하고 관련돼 있죠? 현대건설, 어제 등락 소화하고 오늘 더 붙입니다. 네, 이런 흐름이 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고, 좀더 가고 싶어 하는 몸짓이고, 그 다음에 정유도 실적은 에이스거든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반등하고 싶은 자리예요. 네, 정유는 이번에 제가 SK 이노베이션이 좀 좋아 보인다. 지금 이미 주가는 움직였네요.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는 게 오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 네, IT 그룹 움직이면 늘 빠지지 않는 게 LG 노텍만큼은 또 많이 빠지면 또 들어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이 싸지 않으니까 멀리 멋지게는 못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고, 이번 주에는 포스코 그룹들이 시세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가버렸고, 실전에서 타진해가지고 오늘 제가 오후에 한번 다 챙겨줬는데, 네, 포스코 인터도 오늘 포스코 에너지 합병 이슈가 있었죠. 네, 포스코 그룹이 강한 것은 잠깐의 힌트를 드리면은, 네, 지금 미국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리튬, 전구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켈까지 중국이 요번에 대만에서 너무 많이 값으로 오버했거든요. 보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중국산은 거의 우리 국내 소재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전구체고 리튬이고 이제는 미국 자국 내 또는
FTA,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우방국가에 있는 소재만 쓰라는 거예요. 딴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비율을 확 낮춰버리겠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보복 정책이지만 요 안에는 수혜자가 있고 피해 그룹이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에코 프로비엄이 못 가는 게 그겁니다. 지금 소재를 중국에서 조달하죠. 반면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에 지금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게 있고 참고로 이런 리튬 이번 이슈와 관련된 것은 저 코스모 그룹도 관련돼 있습니다. 자체적인 리튬 광산 지분 모멘텀이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네, 이래서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강한 이유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섹터와 LNG 지금 가스 유전 요 섹터가 오늘 추가적으로 확산돼 버렸습니다. 어제 간 것들은 좀 쉬고 오늘은 보니까 네, 이렇게 가송사 가죠. 네, 자세히 보면은 코스피에서 먹을거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섹터가 확장이 된다든지. 대신에 이제 한쪽이 응하면 한쪽은 빠집니다. 그게 시장의 그 생리고 조류죠. 그러면 코스닥의 개별 주가들이 네, 약진하다가 많이 지금 움츠러들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는 개별 종목 상한가 수가 하루에 대여섯 개, 일곱 개 나왔다가 상한가 종목 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개별 종목들. 장 중에 테마 이슈 해가지고 와르륵 따라붙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이 좀 조정 주겠지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빨리 고쳐먹어야 돼요. 지금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못다한 코스피 주자들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8월 달에 더 벌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주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응축화되었습니다. 쉬어가는 가운데 뭐 지지난주 제가 박셀바이오는 언급드렸는데 9월 1일 날 학회 발표 앞두고 기대치가 반영됩니다. 지금 항암치료제 완전 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발표하면 큰 이슈 될 거야 해가지고 먼저 다 땡겨버렸어요. 오늘 큰 고점 나온 것 같고 ST큐브는 양일간 급락하다가 또 오후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바이오는 재료와 이슈가 있는 것들 소수로 집약되고 다수는 쉬어갈 것이다. 네, 코스닥 그룹은 지금 신현하다가 지금 소위 말해가 수급이 이완화되고 약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음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주저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어떻게 좀 내다보시는지 투자 전략 팁 총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13,000에 딱 걸려가지고 증강 우량 나왔죠. 그러면은 야 이제 또 다 왔구나. 또 새로운 급락 조정이 나오겠지. 이게 지난 6개월간 약세장의 폭락장에 길들여진 개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예민한 동네가 한국이거든요. 한국 증시 벌써 장대 연봉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죠? 오히려 지금 코스피 쪽은 웬걸 급등주가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당분간은 시장 기조와 수급이 잘 짜여져가지고, 네, 미국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예, 수익률 게임을 더 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고 지난 6월에서 7월 초까지는 시장에 우군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직 극강하에 네, 지금 뭐 패드 연준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시장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2300에 두들기 오를 때 저는 뭐 기회의 영역이라는 말씀 드리고 7, 8월 특수를 언급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계속 종목을 돌렸는데 이 시료의 변화가 중병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는, 네, 시장이 일반이 생각하는 만큼, 네,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 지난 상반기 동안 너무 지나치게 겁을 집어먹고 주가를 너무 많이 빠뜨렸는데 실질적인 경기 상황들은 그 정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뭐 지수 모멘트보다는 계속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코스피 순환이 되도록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먹을 거리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걸 참고하고 방금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미국의 그 2차 전지 소재 전환 정책 요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말 좀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